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진로와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 직무분석경진대회가 지난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안서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HRM 컨설턴트의 주요 업무 분류입니다.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무분석을 하는 직무 컨설팅,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채용 컨설팅, KPI와 같은 성과관리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관리 컨설팅. 이 하나의 블록이 모여 묶인 것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합니다. HRM 컨설턴트, 블록체인 개발자, 영업기획 등 중소, 중견 창업기업 내 직무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본선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PT 발표 후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특히 업무나 이제 근무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보면은 되게 짤막짤막하게 나오잖아요. 피상적으로. 네, 이번에 진짜 현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랑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이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선은 영업기획 직무라고 해서 기획 업무가 중심일 거라고 저희는 다들 예측을 했고 처음에 기획으로 출발해서 기획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현직자 인터뷰 통해서 만나본 결과 그러니까 기획 업무를 하면 PPT를 통한 발표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엑셀을 사용하는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 업무보다는 그러니까 지표 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즉 엑셀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활동에 더 중심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기획이라는 직무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의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직업 선택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중소기업 직무 분석 경진 대회. 2015년부터 시작된 대회는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어떤 직무를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고 같이 어떤 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직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직무에 자신이 이제 선택하는 직무에 대한 고찰을 심화시켜서 이제 직무를 이제 확장을 하면 더욱더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회 이후에도 참여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업 특강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STV 뉴스 안서윤입니다.